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나무 목사입니다. 오늘은 죽기 더 가까이 제7강이 이제 너는 빚을 다 갚았다. 이런 주제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회개에 대해 두 가지 요소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탕자가 자기가 죄를 진걸 깨닫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 그러나 돌아가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삭개오처럼 실생활에서 결단하고 달라지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면서 어떤 신앙의 그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죠. 이러한 회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죠. 칭의입니다. 의로운 것이 아니고 의롭다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의인도 아니고 성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될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으로 나가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칭의를 받게 되는 것인데, 그때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 믿음의 근거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사건에서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빚을 다 갚았다라고 선포해 준 것입니다. 인류가 진 죄악의 값을 누군가는 지불해야 되겠죠. 아무도 지불해 줄수 있는 의인이 이 땅에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의 죄를 갚을 수는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그 죄를 갚아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죄의 빚을 갚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이 되어 있고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해야 될까요? 참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많이 여러 방면에서 쓰기도 하지만 규정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주를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런 것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네 육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은 성령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하늘로부터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16장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게 되는 것도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인데 그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국 우리는 율법의 행위나 선한 행위, 옳고 그름의 도덕적인 판단에 의해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모든 죄인에게 적용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을 때 주님을 믿는 자를 또다 의롭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분이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 빚을 갚았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성자는 아니지만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생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값없이 이렇게 칭의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겨주심을 받았습니다. 회개를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이 여겨주셨는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회개의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네, 그것을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